텐트 폴라리스 아킬라 텐트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아킬라의 폴대는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펼쳐봤는데 이렇게 펼쳤을 때 여기에 폴라리스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이 1호 텐트 가는 자리에요. 그래서 지금 위치를 바꾸려고요. 저쪽으로 가게 지금 바꾸겠습니다. 여기 폴대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는 길고 한 개는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짧습니다.
가운데 홀 때는 보시면은 여기서 바로 꽂으셔도 돼요. 그래 그렇게 되면 사전에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피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까지 마무리해서 텐트 피칭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폴트 3개까지는 올렸고요. 플라이하고 그 다음에 후크 다 채워서 자세를 잡고 팩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크까지 다 채운 모습입니다. 이제 플라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아킬라 옆면 모습입니다. 이렇게 있고, 원래 이너 텐트는 여기 보시면은 폴라리스라는 로고가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너 텐트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은 이너 텐트를 치지 않고 1인용 텐트를 칠 생각입니다. 자, 개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장을 최대한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 앞에 벗겨지는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크죠. 이렇게 되면은 헤드 부분이 여기 이제 확장 부분이 익스텐션이 굉장히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익스텐션 행거부터 시작해서 2단으로 나옵니다. 약간 꺾여지지만은 2단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을 했고, 오늘 이제 이너 텐트는 오늘 설치를 안 할 거예요. 오늘 이너 텐트는 설치를 안 하고, 자, 지금부터 1인용 텐트 하나를 피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아서 올려 놓고요. 이렇게 하면은 내시창까지 이제 안에 감아 연 상태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너 텐트 대신에 백패킹용 텐트 1인용 하나 피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핑입니다. 콜핑이고요. 백패킹 텐트입니다. 로우합 1인용이고 하나도 이렇게 여기에 당겨서 콕을 끼우시면 됩니다. 여기. 자, 다 끼웠습니다. 텐트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플라이는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텐트가 아주 좁죠. 여기 이제 가로가 95, 길이가 210, 높이가 95. 그래서 안에 내부 이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창이 있고 메시창을 오픈했을 때 이렇습니다. 여기 이 넓이가 폭이 95밖에 안 됩니다. 텐트하고 잠자리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 스커트가 딱 쳐지는데요. 이것으로 텐트 피칭은 마무리를 하고요.